아하,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리던 그물 위 은빛 물결의 정체는 바로 멸치. 엄청 커요. 멸치를 타려고 하는데 멸치를 탈 수 있을까요? 아, 이거 그만한 등치 같다면 제가 일 잘하시겠는데요. 아니, 그래요? 등치가 신체 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서 PD. 멸치잡이 배를 타기 위해 현장 섭외에 나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아니, 저희가 멸치 잡는 걸 좀 보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갈 수 있을까요? 예, 네, 그래요. 오늘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오늘 지금 같이 가시죠. 일꾼으로 가시는 거예요? 네, 멸치잡이 배가 참 힘들네. 일 잘하게 생긴 덕일까요? 네. 모자란 일수를 채운다는 명목하에 서 PD 무작정 멸치잡이 배 동승. 하지만 신입 일꾼 아랑곳 탈 때도 없이 선박 위는 조업 준비로 분주한데요.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건 선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이분이 현생대가 있는 자리를 찾으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여기 탐지기입니다.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용도가 좀 진합니다. 이거보다 부족해. 연안에서 한참 멀어져서일까요? 파도가 거세어져 가고 있는데요.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선장님. 어디 문제라도 생긴 건지 싶었는데. 안 나가볼게요. 불들 다 같이 안 나가볼게요. 레이더망에 멸치대가 포착됐습니다. 아, 이제 새벽들 나오라 해서 투마하려고. 아, 지금 이제 저희 찍는 거예요? 예, 예, 이제 투마. 단결하지 않으면 모조리 놓칠 수 있다. 이것이 바로 특전사보다 긴박한 멸치잡이 후회드리지 말입니다. 길이만 해도 2km. 1톤 무게에 달하는 그물은 펼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. 이게 고기를 고기가 지행하는 방향을 보고 고기를 지금 포장을 나가고 있는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바다 요한이한테 맡겨봐야지. 지난 3월 매일같이 봄 멸치 마중을 나갔던 어부들은 한 달 내내 빈 그물만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데요. 수온이며 풍랑 등 기상 조건이 조금만 나빠져도 멸치를 잡을 수 없다 하니 오늘같이 날 좋을 때는 그저 만선을 염원할 뿐입니다. 걸치가 이거, 걸치가 하늘 뜨고 걸치가 안 되고 걸치가 나오고. 한번 올려봅시다. 고기가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. 고기가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것 같아. 멸치가 덩치치고 작잖아요. 고기 없어서 한 마리도 안 나와. 미치죠, 미치. 돌아가십시오, 돌아가십시오. 뻥이야. 어부들의 간절한 바람은 과연 바닷속 용왕님께 잘 닿았을지. 이제부터는 멸치 이동로에 펼쳐놓았던 그물을 조심스레 당겨 올리기 시작하는데요. 자, 보이시나요? 그물망 사이사이 반가운 멸치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고요. 3월부터 5월 사이 산란기를 맞은 봄 멸치는 살이 통통하고 유난히 기름져서 최상위 품질을 자랑한답니다. 우리 PD가 타. 그런데 이거 봐요. 멸치가 어째 꽁치 같은 이 기분. 우리가 아는 멸치와는 그 크기부터 모양까지 좀 달라 보이는데요.